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진 7팀 11기 이인범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다녀온 곳은 광점 미래 신소회라는 곳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너무 편하고 너무 재밌었던 선교였는데, 사실 제가 이 이전 겨울에 갔던 곳은 선도의 풍성당이었었고, 또 선도의 풍성당에서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를 계속 가고 싶었는데, 새로운 멤버 뭐 정상윤 집사라든지 또 조용석 형제라든지 이 심철용 형제가 워낙 그 에너지들이 좋아가지고, 아 거기 가면 내가 별로 할 일이 없겠다. 그래서 뭔가 좀할 일이 있을 만한 곳으로 가자. 그런데 마침 광점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 추정희 팀장님이 굉장히 젊은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11기인 젊은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저한테 공연 팀장을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사실 제가 공연을 담당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어서 참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게 교회에다가는 공식적으로 오픈을 안 했었는데, 대학 다닐 때 공부를 그만두고 음악 할까 싶을 정도로 음악에 대한 꿈이 컸었어요. 그래서 제가 TV를 30년 전에 나와서 왕중왕을 먹었었습니다. 그때 KBS에 청춘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그 대학생들 개그 동아리 뭐 얘네들 뭐그뭐 유명한 개그맨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이제 노래하는 대학생들이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노래는 그때 매일매일 기다리는 락 음악이었죠. 그래서 1승, 2승에서 왕중왕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PD까지 찾아오고 그랬어요, 학교로. 그랬었는데, 그때 그랬었고, 또 20년 전에는, 아시는 분 아시지? 아침마당에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왕중왕을 했어요. 3승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TV, 특히 KBS하고는 좀 인연이 돼요. 나가면 1등 해요, 제가. 근데 이번 공연에 가서는 좀 망쳤어요. 역시 나이는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컨셉을 율동으로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랑 같이 팀 하게 되면은 아마 율동 위주로 할것 같으니까요. 이번에 가서 율동 이제 공연 팀장 맡아서 율동을 저희가 두 개를 새롭게 준비했었는데, 그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간사님 먼저 첫 번째 하나 틀어주십시오. 뭐 이럴 때 박수 한번 하시죠. 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1기라고요. 한국 나이로 55입니다. 네, 제 앞에서 리드하고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팀원들이 열심히 했나 싶었는데, 제가 그때는 제 나이를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뭐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앞에서 하신다 그러면 누가 뒤에서 열심히 안 하겠어요. 그냥 뼈가 부서져라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초청하신 어떤 이 신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목사님한테 제발 부탁을 했대요. 자기 제발 춤만 시키지 말아달라고. 근데 저희는 또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했었는데, 그두 번째 자리 한번 부탁합니다. 예, 선교 때 성령의 임하소서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선교 때이 노래를 써먹으세요. 정말 분위기 좋았고, 또 이렇게
대마분들이 너무 이 찬양을 사랑해줘서 같이 이렇게 스킨십을 할 수 있었고, 여긴 안 나오지만 이렇게 또, 또 기차 놀이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고 이제 가끔 이렇게 저희들이 이 팀 모임을 사다 보면 저는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찬양과 율동이라고. 그래서 저는 어디서든 찬양과 율동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부하면서 항상 이렇게 기쁨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현장에서 그 조이 목사님이죠. 원래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이제 광정으로 새로 옮기셨는데, 그분 사연을 제가 자세히 물어보지 못해서 뭔가 마음 아픈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 그분이 대복에 계시다가 이제 광정으로 옮겨가셨는데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계시는데 6개월 정도 지금 지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2년 동안 지원받기 전, 지원이 끊기기 전까지 크게 확장을 안정화시키셔야 되는데 못하시면 어쩌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왜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또 그때 설교 이제 우리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저희들은 인터넷으로 듣고 또 이제 현장에서 따로 듣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심으로써 저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돈을 찾았던 것이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 잃어버린 아들과 양과 돈을 찾았을 때 항상 무엇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기억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 6절, 9절, 23절, 24절, 25절에 보면은 다 즐기자, 먹고 마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내가 포인트를 잘 잡았다. 그래서 이번에 광장에 가서 정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있어서 선도주자가 돼가지고 제가 이리 되든 저리 되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따로 느낍니다. 특별히.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 다윗 얘기를 또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만 가시면 목사님 얘기가 막 하가지 꽂혀요. 근데 이제 이 다윗 얘기 사무엘상 설교를 특별히 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굉장히 원통하고 억울했을 만한 상황. 즉 이제 그일라를 도와주러 갔었는데 그일라 애들이 오히려 블레셋 애들한테 구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일라 애들이 사울한테 꼬지르잖아요. 그래서 사울한테 또 쫓기는 몸이 되고, 또 다윗은 그 사울이 불러가지고 전쟁하러 갔었는데 엘리압이 야 너 왜 왔냐, 너 양이나 지키려고 했는데 여기 왜 왔냐 그러면서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내가 싸울 대상은 엘리압이 아니고 골리앗이라고 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가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이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이번에 가서 제가 되게 교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사실 선도의 풍성당에서 열심히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중신소회에서 일부 때 찬양 그 간증을 하는데 작년에 한 명 왔던, 지난번에 한 명 왔던 분들이 35명이나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선도의 풍성당 때 제가 저희가 아마 3,000장에서 5,000장 정도를 돌렸었는데 딱 두 분 오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걸 더 많이 전도할 수 없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추정 집사가 살짝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은 SNS로 그 홍보를 한대요. 그래서 겉으로는 제가 홍보를 도와주러 갔었지만은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 듣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반응이 오기를. 그리고 또 노방에서 저는 정말 비가 올 때 비를 맞으면서 율동하고 그 비를 맞으면서 젖은 그 전단지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험한 날씨 때 해야 더 은혜 받을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또 스타벅스에 가서 이렇게 전달하니까 스타벅스에서 한 40명 되는 분들이 한 번 거절하셨구나. 다들 받아주시면서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번에 올 것 같다. 그러면서 언제 하냐, 어디냐, 그러면서 가까운 데 있으니까 오라고 해서 최소한 서너 명은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역시 결과가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제 마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침체됐었는데, 금요일 날 저희들이 다 같이 이제 대북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김희원 집사님께서 지난번 저희가 선도의 풍성당에서
이제 거기 선도풍성당에서는 주변에 있는 노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공연해주고 위로 방문을 좀 해주는데 그때 어떤 할머니께서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2층에 있는 그 계단을 기어 오르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고 또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사진이 되게 감동적이라서 제가 사진 한 번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사진 한 번만 부탁합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그 초록색 위에 있는 그 이 계단 난간을 잡고 계신 할머니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우리 김유현 집사님이 공유해 주신 사진인데 이걸 보면서 내가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실망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보고서 내가 미리 판단하는 교만을 하지 말자.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 왔었는데 내가 뭐라고 여기서 결과까지 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반성하게 됐었고요. 예, 앞으로 어디를 보내시든 결과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그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